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전진찬 부모님, 1799년 천력 12월 28일 1월 다섯째 성일을 맞아 사랑하는 천복궁교회 식구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일 대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1799년의 마지막 성일이 되겠사옵니다. 이제 하루가 더 지나면 대망의 천일국 10년이 밝아오게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지난 목회자 총회의 말씀을 통해 이민년 천일국 10년은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야 하고 독생녀 참 어머님을 세상에 마음껏 자랑하는 해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셨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교구체제를 출범시켜 주시면서 가장 커다란 조직의 변화가 되어진 서울의 5개 교구를 남부 북부 2개의 대교구로 전환해 주시며 그 안에 UPF, YSP, 원로회를 그 대표를 함께 묶어주시며 힘찬 출발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천복궁교회는 서울 북부 대교구 본부의 사명을 가지고 김석진 대교구장님 가정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하늘의 크신 뜻을 맞자와 이 시대에 책임해야 될 섭리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여간 천복궁 청년 목회자로 수고하신 박범수 부교회장께서 섭리적 사명에 따라 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세워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애태운 하나하나의 열정을 하늘 부모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더욱 큰 미래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6.7년 복귀 섭리의 굽이굽이 기나긴 사연 속에서 드디어 하늘이 바라시던 천일국이 선포되어 그 완성수 십수 천일국 10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간 애달픈 심정으로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과 모진 고난과 역경 뚫고 이겨내시어 천일국 10년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때를 이끌어내신 참아버님, 참어머님의 그 수고로우신 노정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리게 되었나이다.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의 비전이 실체가 되어질 이민년, 천일국 10년을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대교구장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진 혁신적인 성과로 하늘 앞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천복궁 재단을 바라보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신 참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수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뜻을 중심하고 천명을 받들어 보내주신 지도자와 하나 되어 하늘의 원하심을 실체로 이루어드리는 천일국 10년의 천복궁교회 축복과정이 되어지기를 굳게 결의하는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축복중심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복 올려 아뢰옵사옵나이다.